방탄소년단의 기록 행진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 미국 MBC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이하 SNL는 13일, 현지 시각 방탄소년단이 오는 4월 13일 방송에 뮤지컬 게스트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Casually Lives This Here, pic.twitter.com/ompdpkql BD, Saturday Night Live SNL 골뱅이 MBC SNL 2019년 3월 13일 방탄소년단은 이날 새 앨범 Map of the Soul, PRSONA의 신곡 무대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호스트는 영화 라라랜드,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등에 출연한 배우 엠마 스톤으로 확정됐다. 엠마 스톤은 앞서 2NE1WE 노래를 즐겨 듣는다며 자신이 K-POP 팬이라고 밝힌 바 있다. K-POP 그룹이 SNL 무대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 이전에는 가수 칼리드, 차일디시 감비노, 테일러 스위프트, 샘 스미스 등이 뮤지컬 게스트로 SNL 무대에 오른 바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러브 유어셀프, SPE. AK 유어셀프 스타디움 투어에 앞서 4월 12일 새 앨범 Map of the Soul, PRSONA를 발매한다. 김태우 에디터, TAEWO.KIM-HUFFPOST.KR